해운대 스포츠센터가 이자? 무슨 말이에요? 누가 해운대 스포츠센터를 이자로 준다는 거예요? 내가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내가 그 이게 거꾸로 하는 거예요? 거꾸로야? 안돼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80년대 90년대에 보면 시행들을 많이 했잖아요. 네. 이제 해운대 내가 땅을 그 땅을 비행기 타고 다 가보고 차로 다 가보고 한 세 번을 가봤어요. 기가 막힌 땅이에요 해운대. 그래서 후배가 형님 5억만 주면은 제일 큰 스포츠 타운을 해가지고 형님이 맡아 간장을 했죠. 네. 이게 키가 뭐가 쏙 되더라고요. 또 이량이 또 중량급이잖아요. 쬐깐은 체육관도 할 수 없고. 스케일이 있으니까. 그 정도는 해야지 그래도 박종팔이 이신도 되지. 딱 또 해줘봤죠. 5억을 또 투자를 해줘봤죠. 해줘봤죠. 근데 몇 년 후에 몇 월 며칠 날 주기로 했는데 한 달 남겨놓고 세상에 죽어버려. 그렇게 내가 운이 없어야 돼. 어머. 뭐? 죽었다고요? 네. 죽었어요? 그분이요? 후배가요? 네. 왜? 형님 하시던 그분이요? 예. 아, 그래도 서류상으로는 돼 있잖아요. 또 안 쓰신 건 아니죠? 안 썼어. 워낙 똑똑하시니까. 내가 똑똑하다 했잖아요. 아, 근데 한 푼도 못 받은 거예요? 사람 말만 믿고. 아, 또 우리로 마신 거예요? 말로. 말로만. 그러니까 내가 직접 또 가봤고, 땅을 또 그 갔는데, 내가 땅 살 때도 안 가봤지만은, 그건 이제 세 번이나 가봤다, 이제. 그분이 사기친 건 아니고요? 내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보니까, 나를 불, 그게 아니지. 내가 호구지, 언니가. 아니, 잠깐만, 그럼 물어볼게요. 그러면 그때 보셨던 그 땅 위에, 네. 지금 현재 뭐가 지어져 있습니까? 내가 그 뒤로 세운대를 한 번도 안 내려갔어요. 어디서 쉽지 않을걸? 아니야 진짜로. 아, 해운대 신도시축이에요? 그렇죠 신도시축이죠. 거기다가 주상복합으로 바다 앞이었다니까요. 아 거기? 아 제가 부산 출신이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 해운대 거기가요. 거기 지금 주상복합 올라가서 그 한 채에 20억에서 30억 정도 하는 지금 한 채. 바로 바닷가에 있어 바닷가에서 떨어진 게 아니었던 거예요. 이거 듣더니 못 들은 척하세요. 아,